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조선도 채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 오늘은 작게 빨리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배터리가 5%밖에 없었는데 생각하다가 원래 다른 이야기를 준비했는데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뭐 말할까 하고 그럼 제가 뭘 말할까 생각하다가 보니까 지금 저희 유튜브에 조선족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외국에서 주로 직장 생활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저희 중국에서는 중국 국내에서는 이 유튜브를 아예 접수를 차단해 버렸으니까 VPN이 없으면은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미국 회사다 보니까 이 구글 제품들이 필수라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쉽게 유튜브나 아니면 뭐 다른 사이트들을 쉽게 방문할 수 있는데 중국 국내에서는 지금 힘든데 제가 오늘 빨리 말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외국에서 생활하고 또 중국어가 어느 정도 가능하고 어느 특정 분야에서 만약 자기 자신만이 알고 있는 지식들이 풍부하다 뭐 취미생활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뭐 누구는 게임이나 아니면 누구는 뭐 이 음악이나 아니면 누구는 뭐 다른 과학기술이나 이런 면에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특수하게 잘 알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유튜브만 유튜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중국 국내에 있는 다른 플랫폼들을 생각하시기 바란데 왜냐면은 중국 국내에도 지금 1인 미디어 어떻게 보면 전성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조선말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선말로만의 이 유튜브에다가 많이 올리고 그랬는데 이게 좀 약간 좀 잘못됐다기보다도 뭐랄까 약간은 좀 방향성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한국을 대상해가지고 저희가 조선말로 뭐 영상 찍어가지고 올린다 하면은 한국 국민들이 몇 명인데 5,500만 됩니까? 예, 그 정도밖에 안 되죠. 근데 만약 저희가 중국어를 해가지고 만약 이 찍어가지고 올린다 하면은 인구 비례수가 몇 명이 되면 13억입니다. 인구 비례수가 13억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나 소나 마나 지금 클릭한 다음에는 클릭 숫자가 많이 올라갈 것이고 그에 대비해가지고 어느 정도 수익도 보장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은 제가 유튜브 하기 전에 작년에 1년 동안 뭐 중국의 유명한 이 플랫폼에다가 자기 자신만의 이런 관점이나 아니면 생각들을 적어서 1년 동안 꾸준히 올렸습니다. 그 결과 얼마였나 작년 12월달 그쯤에 돼가서 작년 1년 됐는데 작년 12월달 그쯤에 돼가서는 수익률이가 거의 한 만원 도파했습니다. 중국 돈으로 만원 도파 그러면 한국 돈으로 얼마 되나 한 200 정도 되잖아. 많을 때는 한 300 정도도 됐던 걸 기억하고 300만 그러니까 너무 이 뭐냐면은 유튜브에 이렇게 집중하지 말고 좀 이 시선을 다른 데다가 옮겨주면은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때문에 유튜브도 유튜브겠지만은 본인이 어느 정도 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내가 문장을 쓸 수 있거나 이러면은 이 유튜브 말고 중국에 있는 여러 뭐 많습니다 지금. 뭐냐면 바이두, B站, 그리고 腾讯, 뭐 또 뭐 있나 다유호라는 게 유쿠지, 유쿠 이 몇 개 플랫폼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선택해 가지고서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하면 많이 올리세요. 많이 올리면 본인들한테 아마 그 이게가 더 올라가고 더 이 중국 국내에서 활동해도 충분하게 메리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선족이 전 세계 몇 명 있습니까? 예, 그리고 중국 사람 몇 명 있습니까? 이러면 이렇게 비교하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아니 내가 유튜버로 누구나 지금 다 유튜버 전성 시대라고 하는데 너무 그럴 필요는 없고 제가 개인적으로 유튜버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이 전에도 말했다시피 이 정체성을 좀 확립해 주시고 아, 우리는 이렇게 살았다 이것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인데 저도 지금 다른 방면으로 유튜브 아니고 회사 생활하면서 다른 방면으로 조금씩 용돈벌이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이 1인 미디어 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렇게 생각했으면 아마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에이 그게 뭐 돈이 되겠나 나는 되겠나 이렇게 하지 말고 하면은 100% 됩니다. 예, 저 같은 사람도 했는데 제가 보자 이제 한
어느 정도 구독자 수가 지금 올라가면은 저희 조선도 분들을 위해 가지고 안내가 중국어가 어느 정도 가능하고 일본어가 가능하고 뭐 한국어가 가능하고 영어가 가능하고 이러면은 어떻게 하면 중국 시장을 상대해 가지고 소리 내가 1인 미디어도 할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아마 어느 정도 터득하고 나면은 본인도 아마 솔직함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혹시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 가지고 진짜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은 저한테 댓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터리 3% 됐습니다. 지금 몇 분 안 찍었는데 3% 됐네. 예. 다음 시간에 제가 배터리 충전 많이 하고 예,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